일단 저는 열심히 준비해 볼 테니까 수파자 강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분들은 꼭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페셜가 수배행이 보스입니다. 어제 비가 왔는데 서울에는 눈이 왔다 하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진짜 맑고 좋습니다. 이제 요즘 동네에 보면은 이제 꽃이 많이 펴서 매화도 많이 폈고 목련 이렇게 많이 펴가지고 개나리도 조금씩 피고 있더라고요. 진짜 봄이 왔다는 걸 조금 느낄 수 있는 요즘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되게 기쁜 소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 소식이 뭐냐면 숲 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초부터 현대백화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숲 해설 프로그램을 한번 제작해 보지 않으실래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있으면 벚꽃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벚꽃 시즌에 맞춰서 남산을 같이 걸어 다니면서 숲 체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숲 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폐강됐는 줄 알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래서 영상을 찍었어요. 아쉽게도 못하게 됐다.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어제 연락을 드려봤더니 연락이 오셔서 벌써 신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타임을 열었는데, 11시 타임이랑 2시 타임 이렇게 했는데, 11시 타임은 이제 거의 마감이 됐고, 오후 2시 타임에 자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있진 않아서 좀 아쉽지만, 제가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래도 혹시나 저랑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후 2시 타임에 신청해 주시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꼭 사실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리가 몇 자리 안 남아가지고 혹시 서울에 계신데 나는 4월 초에 그냥 한번 산책 한번 나들이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후기나 이런 영상도 올릴 테니까 많이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숲 해설이 조금씩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취소됐었거든요. 요즘에 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 이렇게 자연에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갖는 것이 또 다른 방면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숲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말 저만의 숲해설 코스를 또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저의 작은 목표입니다. 아직 시행착오가 많이 남았겠지만 조금씩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열심히 오늘 하루도 보내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숲해설가 수백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잘할수 있을지 걱정인데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